한번 해보자. 난 너무 궁금해. 일어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으야. 개털된 심낭 바로 집어주고요. 일단 우리의 상태는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밸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거든? 밸브가 원래 없나? 아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그냥 가도 되는 건가?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잖아요? 의외로 되게 구간이 짧을 수 있잖아. 한번 쭉 달려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죽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2부 막을 내리고. 아 근데 솔직히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지금. 아 근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한번 해보자. 해봐야겠어. 난 너무 궁금해. 일어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저 시간 보여, 시간 보여, 질식 시간 보여.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인데 오른쪽에 길이 하나 더 있어. 일단 올라가. 일단 꼽아! 뭐야! 나 이거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 거야? 살았어. 잠깐만, 뭐야? 여기서 못 내려? 여기에서 내릴 수 있고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네요? 여기가 아마 우리가 저번에 봤던 어떤 곳인 것 같고, 위가 더 있어. 아, 아닌가? 2층이 우리가 처음 보는 곳인가? 여기가 어디지? 여기 처음 보는 곳인가? 이 지형을 보니까 처음 보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맵 디자인 왜 이렇게 해놨지? 여기가 처음 보는 곳인가 봐. 여기 침대 있다. 풍기 수입 키트 게이드. 손으로 쓴 메모. 찾고 있던 배낭을 발견했다. 너도 이 메모를 곧 읽게 되겠지. 작업장 암호는 아마 3445일 거다. 비밀번호가 있네? 설마 거기냐? 교도소에 있는 거. 그지? 아래 있는 문에서 보자. 불이 다시 들어오면 같이 작업장 문을 열 수 있어. 지금은 아래층에서 확인할 게 있어. 어? 비밀번호가 여기 있었네. 나 아무 생각 없이 온 건데. 그게 여기였을 줄이야.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이번엔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거 일단 위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갔던 곳이면은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아까 못 봤던 곳 거기를 달려가 볼게. 여기가 확실히 맞네.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자, 왔다. 심장이 아주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근데 덜렁다크 역사상 이렇게 흥분됐던 적이 있던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또 없죠. 오케이, 내려가 볼게요. 가자. 나 너무 무서워. 막다른 곳이면 어떡하지? 49초. 47초. 자, 빨리 나가자. 빨리 가야 돼.
왼쪽! 뭐야 이거? 아, 여기 그냥 중간 쉼터네. 야, 여기는 깨끗해. 질식 안 되게 여기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독가스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 휴식할 수 있는 곳까지 있는 거 보면은 확실한 것 같은데. 오케이. 야, 그러면 이 구간은 지금 다 본 거네? 탄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확인을 했고요. 비밀번호도 얻었으니 이제 돌아가면 되겠네요. 아, 되게 짧았지만 엄청 긴 느낌이었어. 여기는 새로운 것들이 하도 많아서 여기 앞에다가 크랭크 손잡이 두고 갈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필요해지면 여길 다시 와야지 뭐 어떡해. 이거를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걸 계속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지? 무게 부담이 크니까 가자. 아주 좋은 여행이었어요. 근데 나 돌아가는 길 까먹음. 그러고 보니까 이 밧줄은 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오케이, 저 밧줄 타고 올라가자. 올라가 보면 알겠지. 지금 지역은 블랙록이 맞습니다. 단풍나무는 굳이 주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금? 활도 있는데? 얘가 어디야? 일단 여기부터 확실하게 위치 파악을 좀 하고 갑시다. 여기가 블랙록이네. 아주 잘 보여요. 어? 잠깐만! 저기가 폴라로이드 명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미친! 수치 없어! 여기가 명소일 거야 아마. 아니야?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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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면은 수치를 만들어 볼까요? 잠깐이라도 불 켜면 수치 생겨요? 아니요? 30분 이상 해야 하나 생겨요. 다 탈 때까지 기다립시다. 책을 하나 읽읍시다. 1시간? 태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됐냐? 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인가 봐. 한 번 더. Later. 야! 심심하다! 어, 이제 잿불이다. 빨리 꺼져. 빨리 꺼지라고! 야, 이거 날씨 이상해지면 이거 명소 체크 안 돼! 빨리! 어, 됐다. 두 개. 자자자자자자자자. 체크. 밝아져라, 이야! 엥? 안 된 거야? 지금?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된 게 이거라고?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작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작성하던 도중에 안개 껴서 그런 거 아니야? 버그인가? 아니 이게 무슨...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일단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교도소나 들어가자. 아우 너무 어둡다. 이게 전력이 없어도 문을 열 수 있는 건지 확실하진 않다. 한번 해봅시다. 될 리가 없지. 약독한 게임이 그렇게 후할 리 없지. 그럼 밤 될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존버해야 된다는 얘기네? 나 이제 뭐하지? 아우로라 빨리 나와주세요. 물을 한 10리터 만들어 놓고 주구장창 마시면서 버티자. 책이나 주구장창 읽을까? 히히 재밌겠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쓰잘데기 없이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어, 너무 가까우면 그렇구나. 자, 오늘 열심히 모아뒀던 식량 다 탕진해봅시다. 내 경험상 여기에 이렇게 오로라가 필요한 장소 있잖아.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장소에서 잠을 청하면 오로라가 좀 잘 뜨는 것 같아. 우리 저번에 노트북도 발견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자니까 바로 오로라 떴고, 저번에 탄약고 들어간답시고 키패드 앞에서 잠자니까 바로 오로라 떴잖아요.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탄광에 갇혀서 엘리베이터 전력 들어오기 기다리려고 했는데 바로 오로라 떴고.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생은 뭐지? 신이 도와주는 건가? 어? 밧줄이 있네? 와우, 절경이구만. 이거 작성이 될란가? 어? 된다. 오, 뒤쪽에 이렇게 있었구나. 아, 이게 강이야? 이거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린 폴라로이드보다 지금 그린 게 더 넓은 것 같은 기분. 이게 아니라 사실이야 사실. 아까 그 폴라로이드는 정말 정체가 뭐였을까? 어우 맵이 왜 이렇게 살벌하게 생겼냐? 어? 다리가 있네? 덜렁다크 특 모험하면 죽음 인정. 정말 저거 덜렁다크 너 많이 해봤구나? 저건 진짜 경험자의 조언입니다. 새겨들으세요. 여기가 거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여기로 왔잖아요. 나 이랬는데 오늘 오로라 뜨고 내가 못 돌아가면 어떡해? 얘 뭐야? 이상한 게 있어. 어? 휘갈겨 쓴 메시지. 이 정신 나간 친구야, 떠나기 전에 장비 잘 챙기라고. L. 어? 메멘토 은닉처. 여긴 또 어디야? 이걸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미묘하게 표시가 되긴 하네? 여기가 좀 밝아졌어. 그리고 메멘토는 제일 아래에 있네. 일단 전력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 열고. 깜짝이야. 열렸죠. 좋아요. 이제 이건 영구적으로 아마 열려 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두근두근하군요. 침대가 없나 여긴? 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어쩐지 교도소에서 자꾸 총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낌새가 계속 보였었는데 아 여기네. 총알 만드는 곳이 탄약 작업대도 있고. 화약통을 만들 거예요. 화약통 총알을 만들어야 되니까. 끝은 여기에 많이 있겠지? 4개. 이야 내가 살면서 화약통을 직접 만들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야 이걸 만들어보네. 어 그리고 폭발장치 만들 수 있네요? 재활용한 깡통과 화약을 0.1kg나 먹어. 근데? 너무 쓰레기다. 야 이걸로 차라리 리볼버 탄약 10발 든든하게 만들고 말지. 안 그러냐? 아 그리고 납조각 필요하네. 납조각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를 찾아봅시다. 배터리 있니? 어 있다. 15kg. 빨리 분해하자. 분해하면 몇 킬로냐고? 한 1kg 정도로 줄어들을걸? 1.5kg로 줄어드네요. 1.5kg.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탄피. 이제 바닥 보고 다닐 겁니다. 탄피 다 버리고 다녔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이제. 여기에 총알이 이거 봐 있다니까. 찾아보면 더 나올걸? 주변에 잘 찾아보면 탄피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을 거야. 여기에서도 총을 정말 많이 쐈거든. 오 여기도 있네. 돌아가서 총알부터 만들자. 총알. Nope. 불을 붙여야지 만들 수 있군요. 저온에서도 되는지 한번 볼까? 오! 저온에서도 되네 이거는. 7시간. 7시간 한 번에 만들어 봅시다. 뭐야? 오로라 또 떴어? 어이가 없네. 좋다. 세톱이나 좀 수리하자 그러면. 우와 야 나 절삭기계 이용 처음 해보는데 소리 대박이다. 근데 나 총알 제작 숙련도가 지금 몇이지? 얼마 안 남았네? 만들다가 만렙 찍겠다. 제작을 해봅시다. 리볼버 탄약 1시간.
총기 제작 마스터. 통조림 공장에 있는 총기 작업대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좀 활용도가 떨어졌었다면은 여기는 여는 과정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되게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할 수 있을 듯. 나중에 아 진짜 총알이 너무 모자라다 하면 여기 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자 이제 교도소도 끝이 났네요. 끝이 났으면 어쨌든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렇게 길 따라서 거기에 뭐가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길 따라서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 갈 거예요. 메멘토. 이게 갈 수 있는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렇게 길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맵이 너무 지금 시야가 좁아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 내가 지금 맞게 잘 가고 있는 걸까? 지도 작성 좀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도 길이 계속 있기는 하네? 오! 그렇지! 야!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어! 길 따라서 가면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메멘토가 코앞이다. 오랜만에 메멘토로군. 헉, 길이 왜 이래. 좁은 다리. 진짜 좁다 다리. 으아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야 너무 무섭다 이거. 갑자기 끼익 팍 하면서 다리 부러지면은 즉사 아니야. 저 추운 강물에. 여긴가? 여긴가 봐. 그럼 여기에 차가 있어야 되거든? 길거리에 차가 없는데 이게 어디야? 어? 이거 맞는데? 차 뭐야? 숨기? 공격해 보시지. 왜? 오, 야야야야야, 이거 어그로 안 풀리네? 엄마, 무서워. 어머, 세상에. 어떡하냐, 이거? 보내줘야 되나? 한 마리씩? 덤벼. 야! 마스터! 근데 아직도 마스터가 아니었어? 어 풀렸다. 잘가 얘들아. 오래된 변전소 이런 곳이 있네? 오 이런 장소가. 근데 메멘토 은닉처가 어딜까? 이게 금속용기잖아 그지? 금속용기 바로 옆에 메멘토인거야? 뭐가 어? 엥? 잠깐만 뭐가 어떻게 된거야? 여기 블랙록이잖아. 아 아니 이 퀘스트 목표 이외에도 송신기가 있는거야? 그런가 본데? 어 그럼 해야지. 마침 아이템도 다 고비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송신기를 고치면 그러면 오로라가 떴을 때 특수 벙커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건가? 오로라 뜨면 그때 보시고 내려. 메멘토가 그냥 이게 이 장소를 표시해주는 걸까? 여기에서 든든하게 챙기고 가라. 이 장소를 표시해주는 메멘토였을까요? 아니, 뭐가 눈에 띄는 게 없어. 이게 초반에는 상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메멘토 상자인가 보다 이게 확실히 아는데 이게 좀 중후반 가니까 메멘토들이 상자가 아닌 것들이 있어. 완전 생뚱맞게 바위인 것도 있었고 나무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메멘토 표시를 봐도 못 알아보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장소 표시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더 없는 것 같아. 진짜 아무리 봐도. 아 몰라, 장소 표시가 맞는 것 같아. 뭐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겠어. 다 똑같은 생필품이겠지. 됐어 가자.
챙길 만큼 챙겼다. 뜹시다. 여기에서 또 길 따라서 쭉 가면 뭐가 나올지 전진해볼게요.